라디오인 뮤직 라이브러리. 사실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아마 머라이어 캐리나 휘트니 휴스턴의 곡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특히나 노래하는 친구들, 좀 노래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저에게도 노래방 친구들이 있죠. 네, 화요비, 또 박효신, 휘성 뭐 많아요. 네, 예전에 한 번은 나얼이 오빠랑 휘성이랑 요비랑 저랑 넷이서 우리나라의 노래방에 무선 마이크라는 시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너무 좋은 마음에 노래방으로 달려갔죠. 연습생 시절이었습니다. 넷이서 아주 화음 맞추고 굉장히 난리 치면서 몇 시간을 놀다 온 기억도 있고요. 거의 뭐 연습이었죠. 사실 저희끼리의 콘서트였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또 효신이랑은 서로 노래를 바꿔 부르는 걸 좋아해요. 저는 효신이의 바보라는 곡을 참 좋아하고 효신이는 또 제 노래 중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? 어떻게 부를지 나는 난다. 채널 현대카드.